이상원 러빙 패스 길게. 자 이거는 과감해야 됩니다. 김연경! 슛! 김연경 양 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. 스코어는 1대0. 아, 지금은 일단 뒤쪽 공간에서 들어온 이상원의 공간적으로의 패스 퀄리티 자체가 워낙 좋았고요. 네. 수비에서 공간으로 전환되는, 공격으로 전환되는 타이밍 자체가 또 좋았기 때문에 김연경에게 순간적으로 많은 공간이 나왔습니다. 자, 앞서 파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후방 지역에서 좀 공간을 바라보는 패스를 시도했는데 지금 과정에서는 김연경 선수의 발밑에 떨어졌거든요. 네, 정확하게 발밑으로 떨어졌고요. 근데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김연경 선수가 잡아놓고 그 공간으로 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네. 이동 트래핑 자체가 공간으로 첫 터치 자체가 잘 이어졌기 때문에 슈팅으로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한 번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정진우 골키퍼 역시나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물기 역시나 조금은 작용을 네, 했던 그렇죠. 것 같고요. 자, 왼쪽 골문 네. 구석으로 정확하게 찔러넣었던 김연겸 양팀의 균형이 드디어 무너집니다. 그러니까 측면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다. 파주의 공격진들의 움직임이 네. 시즌 초반 계속해서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었고 김연겸이 이런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이러한 클러치 능력을 잘 보여준다면요. 이윤노 감독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도 김연겸에 대한 골이 나올 듯 하면서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. 어렵게 자, 이호수를 처리가 좀 불안해서 이호승 먼거리! 자 이호승 들어갔어! 동점골이 나옵니다. 스코어는 1대1. 자 신상희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순간 김해의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 근데 이 직전 장면에 뭔가 김해가 그래도 파주의 높이에 맞서서 뒤쪽에서 좀 롱패스를 시도를 했었고요. 아 근데 이게 85분 가까운 시간 동안 오늘 경기 이호승 골키퍼가 좋은 판단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펀칭 미스가 나왔습니다. 네. 자 앞서 이호승 골키퍼가 펀칭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곧바로 남윤성 해설위원이 해줘야 되겠어요. 자 김민춘 크로스가 높게 갑니다. 자 헤딩 자, 클리어가 처리가... 미스가 있어요. 루안이야! 역전골이 나옵니다. 스코어는 1대1. 김해시청 한 점차 리드합니다. 아 결국에는 크로스 나왔을 때 파주의 클리어링 미스 그리고 루안이 계속해서 문진용이나 뭐 광래승 또 최우재 선수와의 경합에서 공중볼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한 번 이겨냈을 때 그리고 전반전에처럼 아쉬웠던 슈팅 장면 만들어내지 않고 결승골이 될 확률이 큰 골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앞서 전반전 크로스바를 맞췄던 루안 후반전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 결승골이 될 수 있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 이게 파주 입장에서는 지금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사실은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가장 컸어요. 네. 제가 어느 정도 파울 유도도 한번 해봤고요. 하지만 루안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곧바로 오른발 하프발리 슈팅. 자 하프발리 슈팅 임팩트 맞추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자신있게 과감하게 슈팅 잘 해냈고요. 자 박우정 선수의 헤딩 클리어링 사실은 몸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상태